오늘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 가득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경기와 중부지방에서는 비도 지나겠지만 우리 지역은 종일 구름만 많이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를 전후해서는 안개도 끼면서 하늘빛이 더 탁하겠습니다. 오늘 구름은 많겠지만 낮 기온은 어제만큼이나 높게 오르면서 여전히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9.2도로 시작했고 한낮 기온은 2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에 초여름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구름에 햇볕은 많이 차단되면서 체감 더위는 어제보다 덜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우리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여서 강수량과 강수 지역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 가득 끼어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4도, 강진은 26도로 전망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은 27도, 구례와 순천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구름이 많은 날이 많겠고요. 낮 기온도 높게 올라 덥겠습니다. 그래도 30도를 밑돌면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